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병원 초음파 정리를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대구는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오늘의 정리는 동영상 104번째입니다. 이거는 17세 남자에서 과도한 긴장에 의한 장관 운동 저하로 생긴 변비로 진단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리에 앞서서 제가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수 DVD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스캔법입니다. 올바른 스캔법을 해야만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다른 검사에 비해 어렵고 또 독특한 점은 검사자가 영상을 만들면서 진단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다른 검사, CT, MRI나 뭐 다른 검사들은 전부 다 기사분들이 검사를 해가 그 영상을 나중에 보고 진단합니다만은 초음파 검사는 바로 자신이 진단자가 바로 영상을 만들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올바른 스캔을 하지 않으면 병변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영상을 만들어가 엉뚱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스캔 이꼴 올바른 진단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캔법을 잘 배우기 위해서 제가 개인교수 DVD를 만들었습니다. 이 DVD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만든 DVD입니다. 초음파 검사의 최적인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더를 사용해서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델 몸에다 이렇게 장기와 스캔 위치를 표시하고 제가 스캔법을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스캔 부위, 스캔 각도 이걸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영상을 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스틸 영상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해가 이 보시는 선생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DVD는 총 7장으로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음파 기기의 사용법부터 전부 다 간장, 담낭, 당간, 췌장, 신장, 방광, 전립선, 비장, 소화관, 충수, 여성 생식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동영상이나 학회에 가보시면 라이브에서는 여성 생식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여성 생식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입니다. 지금 많은 병원하고 개인의원에서 또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2089로 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정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정리도 아니고 뭐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리입니다. 이 환자는 남자 17살입니다. 이 지금 대학교 입시 재수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심해졌는지 변비가 있었고 소화불량, 하복부 둔통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하복부 중에서 좌복부 둔통을 호소해서 저희 병원에 걱정이 돼서 부모님과 같이 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좌복부 횡단사입니다. 랩소아스 머슬이 있고 이게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고액호가 바로 시그모이드 콜론의 터미널 일리움이든 서브 무코사입니다. 제3층 고액호로 보이죠. 여기 머슬층 제4층입니다. 여기에도 그 서브 무코사, 후백의 서브 무코사, 머슬 실호사층입니다. 요 층을 보면 뭐 시그모이드 콜론 자체는 큰 병이었고 청구조도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셴딩 콜론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하우스트라가 보이고 요 바깥에 우리 저에코가 100입니다. 100은 뭐 100뷰라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약간 기울여가 보니까 지금 디센딩 폴로 안에 이 내강의 액체도 보이고 장개수도 보이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팽만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솔리드 머티리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비가 뭐 대변이 꽉 차가지고 생긴 변비는 통과장애에 의한 변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복부 하복부 횡단 스캔인데 터미널 이름이 밑으로 축 쳐져 가지고 터미널 이름입니다. 자, 트랜스버스 폴론이 이 하복부 밑으로 쳐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요거는 요건 저그 어센딩 폴론입니다. 어센딩 폴론도 트랜스버스 폴론 마찬가지로 내강에 이렇게 내용물이 솔리드하게 보입니다. 조금 대변이 많이 차 있는 거죠. 디센딩 콜론하고 시그모이드 콜론은 괜찮은데 트랜스버스 콜론하고 어센딩 콜론은 변이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센딩 콜론 각도를 바꿔가기로 관찰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 관찰해도 마찬가지로 솔리드한 내용물로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하부 종단상을 봤습니다. 렉트 리버 스토막이죠. 스토막의 청구조도 잘 보이고 스토막은 약간 디스텐션 된데 병적으로 디스텐션 되는 것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토막입니다. 안테리월, 포스테리월 월 시그닝도 없고 내부에는 뭐 액체하고 가스가 좀 충만되는 그런 느낌을 보입니다. 백비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판크레아스죠. 판크레아스 정상입니다. 헤드, 넥, 운신에이트 프로세스, 바디 디테일인데 판크레아스에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복부 여기가 유리너리 브레드, 프로스테이트, 요쯤이 렉툼입니다. 렉툼도 뭐 그게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복부 종단상인데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 잘 관찰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는 뭐 저 환자의 증상을 봐서는 obstruction에 의한 constipation이고 장관 운동 의미에 장관 운동의 저하로 생기는 constipation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하복 동책이 있기에 조금 저 진경제를 놔주고 물을 좀 먹고 조금 기다렸더니 환자가 대변을 변이를 느껴가 화장실에서 변을 조금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제가 관찰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찰했습니다. 변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예 관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변을 보고 난 뒤에는 훨씬 좀 아까보다 영상보다 조금 시그모이드 콜론의 모틸리티가 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은 정상이고요. 여기에 디센딩 콜론입니다. 디센딩 콜론도 안에 이렇게 액체 부분, 이 공기 부분, 고형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예. 자, 이 안에 아까 부위에서는 가스가 많이 보입니다. 액체 내용물도 보이고요. 시그모이드 콜론, 장관 운동도 좀 증가되었습니다. 아까는 거의 장관 운동입니다. 지금은 장관 운동이 보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콜론. 그래서 긴장성으로 환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장관 운동이 확 쫄려져 있다가 조금 풀리니까 장운동이 돌아오면서 예변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뭐 그렇게 뭐 청소년의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뭐 변비 같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 개인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 안시상 아파트에 삽니다.
9월 6일 화요일 오후 8시 반에서 오후 11시까지 이 전파 상복부 전파 스캔 개인 교습입니다. 2인 1조로 진행되고 모델을 대상으로 개인 진행하는데 참가비는 44만원입니다. 1인당. 그리고 최근 계산서 발행합니다. 참가하신 선생님에게 제가 제작한 전파 스캔 DVD 33만원짜리를 증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육비가 11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아, 문의는 대구 053-743-2089, 010-453-2089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초산, 용산초음파 사랑모임 회원을 모집합니다. 제5기 회원입니다. 이 9월 한 달 8회에 걸쳐서 강의와 핸드폰 코스를 진행합니다. 이 예, 강의 3시간 정도, 3시간 워크숍에 1시간 정도는 강의고 2시간은 핸즈온입니다. 아, 10명이 정원이고 지금 현재 7명이 신청이가 3명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 3명이 신청했다가 캔슬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아, 8번 강의 중에서 다 참석 못 하신 개인적인 일로 참석 못 하시면 다음 기 6기나 7기에 그 시간에 오셔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참가비는 77만원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또 총파 그 검사하시다가 의문이 나는 전례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걸 김일봉 총파 카톡 Q&A 회원입니다. 010-453-2089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답이나 코멘트를 드립니다. 1년 회비는 20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카톡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가 한번 실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많이 오지요. 이렇게 또 한 분이 또 오셨네요. 조한진 선생님인데 이렇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남자 49세 3일간 급성 라이트 프랭크 페인으로 초음파 했는데 약간 우측 거리부 유레터 딜라테이션 이런 데고 요관 확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소변 검사에는 RBC가 3개에서 5개 정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게 제가 정상 우측 신정맥으로 측정됩니다. 중심액고 복합체가 정상으로 보입니다. 우측 요건이 이 정도로 확장됐다면 수신증이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원장님 혹시 요관 확장의 기종이 1.5cm로 보면 되는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초음파상 요관이 보이면 일단 확장을 의심해야 됩니다. 정상 요관은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장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토의도 하고 질의 응답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음파 검사할 때 제일 문제는 잘 애매한 거죠. 이런 거는 이 카톡으로서 그때그때 해결하시면 한결 더 초음파 검사가 자신이 있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든든한 뒤에 백이 있으니까 초음파 검사할 때도 걱정이 없는 거지요. 아무쪼록 선생님께서들 이 제가 만든 여러 가지 그 초음파 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초음파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